에펙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나입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텍스트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외국 공항에 보면 전광판에서도 플립형으로 텍스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느낌의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컴프 이름은 메인이라고 적고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고르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하얀 배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여기에 네모난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바로 만들지 않고 컴프를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컴프 사이즈를 바로는 350, 세로는 500으로 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의 컴프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쉐이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네모 렉탱글 툴을 꾹 눌러보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있습니다. 이걸 골라주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컴프에 꽉 찬 테두리 둥근 네모가 만들어집니다. 필 색상은 어두운 회색으로 골라주고 스트로크는 0으로 해서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쉐이프 레이어 옆 화살표를 열어주고 렉탱글 패스 1까지 열어주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체인을 풀고 20씩 줄여보겠습니다. 350을 330으로, 500을 480으로. 그러면 테두리가 살짝 빈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투명 버튼을 켜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화살표를 닫아주고 가운데 라인을 만들기 위해 컨트롤 D로 도형을 하나 복제해 줄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화살표를 열어주겠습니다. 라운드니스가 테두리 둥근 정도를 결정하는데 둥근 정도를 아예 없애서 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사이즈에서 세로를 줄여서 10으로 해서 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색상은 블랙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A라고 적고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해줍니다. 위치를 가운데로 보내줄 건데요. 우선 앵커 포인트부터 가운데로 보내볼까요? 컨트롤 알트 홈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메뉴에서 얼라인 패널을 꺼내고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을 눌러주겠습니다. 검정 라인이 지금 텍스트보다 뒤에 있는데 레이어 순서를 바꿔서 텍스트보다 위로 올라오도록 해줄게요. 카드의 색상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살짝만 밝게 조정해주고 마무리할게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지금 작업한 컴프의 이름을 설정해주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텍스트 A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미리 복제해서 다른 글자들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컨트롤 D로 복제, 그리고 엔터 눌러서 이름을 텍스트 B로 바꿔주고 더블 클릭해서 컴프 속으로 들어간 다음 그 속에 텍스트도 B로 바꿔줄게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복제해서 텍스트 C로 이름을 바꿔주고 더블 클릭해서 컴프 속으로 들어간 다음 텍스트도 C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와 B와 C 글자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메인 컴프로 돌아와서 만들어 놓은 텍스트 A를 끌어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플립할 카드를 넣을 건데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텍스트 A를 선택하고 컨트롤 D로 복제한 다음 이펙트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걸 끌어서 텍스트 A 레이어 위에 얹어줍니다. 이제 이걸 돌릴 건데 입체적으로 돌려야 하니 3D 레이어를 켜주겠습니다. 레이어 둘 다 체크해주고 이펙트 레이어 선택하고 R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어줄게요. X 로테이션을 돌려보면 카드가 돌아가는 게 보이죠? 정석대로 하려면 절반만 잘라서 돌린 다음 뒷면이 보이다가 앞면이 보일 때 레이어를 교체해서 완전 수동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느낌만 낼 거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회전시키도록 할게요. 0초에서 시계 모양 눌러서 키값 찍어주고 1초에 3바퀴씩 돌도록 10초에서 30바퀴를 적어줄게요. 뒤에가 아니고 앞쪽에 적어야 바퀴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모션이 만들어지는데요. 계속 같은 글자가 적혀 있어서 어색하죠? 이펙트 컴프에서 간단한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펙트 컴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주고
텍스트 레이어 옆에 화살표를 열어보면 애니메이트라고 하얀색 화살표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서 캐릭터 옵셋을 골라줄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캐릭터 옵셋이라는 값이 생겨나는데요. 여기를 움직여서 텍스트를 바꿔주겠습니다. 계속 움직이게 할 거니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주겠습니다. 시계 모양을 Alt 누르고 클릭해주면 익스프레션 입력창이 뜨죠? 여기에 time 곱하기 30이라고 적어줄게요. 1초에 30번씩 변하도록 했습니다. 1초에 30프레임이니 프레임당 텍스트가 변하겠죠? A가 아니고 숫자를 적었으면 숫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쭉 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폰트에 따라 다른데 이 방법으로 하면 중앙 정렬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건 익스프레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A 눌러보면은 앵커 포인트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력해 볼게요. 복잡하기 때문에 본문에 적어 놓을 테니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포인트 옆 시계 모양을 Alt 누르고 클릭, 그리고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네요. 메인 컴프로 돌아가 볼게요. 뭔가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도 뒤에 A가 보여서 어색하네요. 우선 이 A가 B로 바뀌는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초에서 텍스트 A를 선택하고 Ctrl Shift D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텍스트 B를 끌고 Alt 누른 채로 화면에 놓아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텍스트 A가 B로 바뀌게 됩니다. 회전하는 카드도 1초부터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Alt 걸어닫기로 뒷부분이 여기까지만 나오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이펙트 컴프를 Ctrl D로 복제해서 아래쪽 컴프는 회전하는 걸 없애주겠습니다. 그래야 뒤에 글자도 같이 변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각도는 0도로 돌려서 기본 값으로 만들어주고 이펙트 컴프가 서로 같은 알파벳이 아니도록 옆으로 옮겨서 다시 같은 길이만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대로 돌려줘 볼게요. 지금 위아래가 같은 타이밍이라 둘 다 알파벳 I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단축키 Y를 눌러주거나 상단 툴바에서 앵커 포인트 툴을 골라주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변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면 컴프 길이는 그대로고 타이밍만 변하게 됩니다. 위아래 둘 다 이런 식으로 바꿔준 다음 플레이해 볼게요. 너무 오래 도는 것 같아서 둘 다 살짝 짧게 해 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 글자도 만들어 볼게요. U 눌러서 레이어 다 닫아주고 우선 구별하기 쉽도록 컴프들을 모두 선택해서 라벨 색상을 노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Ctrl D로 복제해주면 사이사이에 생겨나게 되죠. 이걸 드래그해서 맨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구별하기 쉽도록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라벨 색상을 변경해줄게요. 새로 복제한 보라색 컴프들을 옆으로 이동시켜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너무 똑같이 돌아가니 살짝 타이밍을 조절해 볼게요. 페이지 다운 키로 5프레임만 뒤로 가주겠습니다. 여기서 위에 3개 레이어 선택한 채로 괄호 열기 키 눌러줄게요. 그러면 뒤로 당겨와지죠. 빈 만큼 앞에 레이어를 당겨서 길이를 맞춰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먼저 모션이 생기고 5프레임 뒤에 두 번째 글자도 돌기 시작하는데요. 볼 때 너무 똑같은 모양으로 도는 것 같으니 살짝 타이밍을 조절해 볼게요. 회전하는 컴프를 선택해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그리고 앞뒤를 조절해 줄게요. 좋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 완성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Ctrl D로 보라색 라벨들을 복제해 주고 레이어 순서는 맨 위로 올려주고 라벨을 오렌지로 바꿔줍니다. 포지션도 옆으로 움직여 주고 타이밍은 아까 마찬가지로 5프레임만 뒤로 가주겠습니다. 위에 3개 레이어는 괄호 열기 키로 당겨와주고 빈 곳은 이렇게 당겨서 채워줍니다. 돌아가는 타이밍이 같으니 이것도 조절해 줄게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Y 눌러서 포인터 바꿔주고 글자 타이밍도 바꿔주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는 카드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라이트를 설치해 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New, Light. 라이트 타입은 포인트로 골라주고
인텐시티는 100으로 해서 OK 눌러줍니다.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Z축은 마이너스로 쭉 당겨서 화면 앞으로 오도록 해주고 살짝 왼쪽으로 보내줄게요. 라이트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라이트. 이번에는 인텐시티를 50으로 해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약간 아래쪽으로 그리고 우측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빛이 비추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번에는 크기를 줄여주고 중앙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컨트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줄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널 오브젝트. 컴프를 모두 선택해서 빙글빙글 모양을 드래그해서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치를 연결해줍니다. S 눌러주고 스케일을 줄여줄게요. 위치와 스케일을 적당히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더 리얼한 모션을 위해서 모션 블러를 활성화해주겠습니다. 컴프들 모두 선택해서 여기 모션 블러 아이콘을 체크해줍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 이렇게 블러가 들어가지죠. 여기가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어야 보입니다. 플레이해보면 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갔네요. 텍스트도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컴프를 선택해서 바꿔줄 글자를 Alt 누른 채로 드래그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BCA였다가 나중에 ABC가 되도록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한 번 더 변하게 하려면 적당한 위치에서 Ctrl Shift D로 잘라주고 그 부분에 이펙트 두 개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익스프레션도 쓰고 복잡한 작업이었죠. 정말 리얼하게 하려면 A 글자의 앞면과 A 글자의 뒷면을 따로따로 다 만들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차피 빠르게 넘어가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해도 멋진 모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숫자를 적었다면 숫자로만 돌아가게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올게요.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너 영식님,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식님, 박혜진님, 지수님, 차은우님, 라면은 맛이 있어님, 주파크님, 에디어츠님, 이진용님, YGT님, 페이카이님, 안민지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니티 블리언트님, 종무장님, 감사합니다.